맛과 건강, 여기에 제주의 옛 멋까지 담은 정갈한 한상 대령이요. 와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. 아, 저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뭔가 사찰에서 뭔가 음식을 탁 받아놓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너무 분위기가 좋고 들어온 입구부터 여기가 식당이 맞나? 전통 찻집이야? 그런 곳이에요.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밥상, 여기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메밀 칼국수로 시작해볼까요? 음식이 됐네 됐어. 메밀과 함께 무가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요. 무와 이런 메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많고 맞고 굉장히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. 삼삼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! 100그릇 먹겠네요! 난 이런 담백하고 깔쭉하고 호르락 이런 느낌 너무 좋아. 오늘부로 제 수명이 늘어나겠어요. 찰기가 엄청난 찰밥에 은행, 대추, 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질감은 우리가 그 흔히 먹던 그 약밥 그리고 이런 겉절이 도토리묵 겉절이 이렇게 다 탁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. 굉장히 깔끔해. 낚시하러 가거나 여기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그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 연잎을 버려도 자연훼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천연포장재네. 와, 도시락 추천 연잎 포장 안 되나? 견뎠다 밥도 얻었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. 제주도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맛있어서 보는 작용인가요? 초대합니다.